언니랑 같이 가지 말라 해. 같이 여사님 아무한테 주지 말라 했잖아. 이랬는데 언니는 섞었어요. 희설아, 너왜 섞은지 한번 얘기해 봐봐. 왜 섞었어? 햇살이가? 네. 아, 네 그럼 이슬이 거를 좀 가져갔단 얘기야? 네. 아, 그러면. 그래서 나 그래서 아침에 좀 준다 했는데 예선이가 이건 누구한테 주지 말라 했어요. 그래서 오빠도 아침에 주지 말라 해가지고 그 생각이 바로 생각나서 언니가 예선이가 주지 말라고 했잖아 이러는데 언니는 또 언니 거 가져갔어요. 언니는 가져가지 말라 해. 같이 예선이 아무한테 주지 말라 했잖아 이랬는데 언니는 섞었어요. 햇살아, 너왜 섞은지 한번 얘기해 봐봐. 왜 섞었어? 응? 잘 모르겠다. 잘 모르겠다. 느낌 좋거든요, 저게. 느낌 좋아서 섞었어요. 섞지 말라고 그랬잖아. 이슬이 건데 섞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네가 마음대로 섞냐? 응? 그거 어떻게 해? 그래, 제가 주려고 뭐를 했는데. 줘? 섞어버렸는데 어떻게 줘? 슬라임 주려고 어떤 슬라임? 했는데. 언니, 이런 슬라임이 이거? 없어요. 이거 준다고? 이런 이슬이가 원하는 건 이게 슬라임이 아니라 저런 거, 다른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, 그지? 아니, 근데 너 저런 게 거는 더러워서 받기 싫을걸, 이슬이. 응, 그거 더러운가 보다, 햇살아, 이거는. 어차피 어? 왜 이렇게 이건 바닥이 떨어뜨리고 왜 이렇게 섞어도 더럽냐? 햇살아. 햇살은 바닥에 떨어뜨린 것까지 다 만져요. 햇살아. 햇살아. 아, 일로 와봐, 빨리 얘기를 해봐. 너 어떻게 할 거야, 그러면? 이슬이한테 뭐 어떻게 할 거야? 사과를 하든가. 뭐 물려주든가. 이슬이가 기분 나쁘다는데 너왜뭐 자꾸 회피하고 왜 그래? 뭔 끝말잇기냐? 언니 이슬이가 아버지한테 안 말하려고 이슬이가 예선이가 알려줬거든요. 샴푸를 우리 몸에 바르는 샴푸랑 린스랑 그다음에 머리 감는 그거랑 그거 아니야. 샴푸만 넣으라 그랬어. 그래서 일단 머리 얘기해봐, 감는 거 햇살이. 들어갔는데 몸에 하는 거 그거를 들어가 해서 이슬이가 넣었거든요. 근데 저는 안 넣고 저는 좀 한번 넣었거든요. 근데 한번 나는 아니잖아. 아니, 해봐, 일단 해봐. 얘기해봐, 햇살이. 뭐? 아니, 왜몇 번을 넣는데 햇살아. 이게 어제 나가, 찐득 해봐. 알았어. 일단, 있어, 강햇살. 끝까지 얘기해. 응?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, 너 하고 싶은 얘기 끝까지 해. 뭐 이슬이 때문이냐? 얘기해봐, 빨리. 너의 입장을 빨리 얘기해. 응? 왜냐면 너가 하지 말라 했는데 그, 잘못했잖아. 네가 잘못했으면 잘못 미안하다고 해야지. 이 그래. 녀석아. 그렇게 자꾸 하고. 변명하고 막딴 얘기하고 이러면은 기분이 나쁘지, 상대방이. 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했어? 응? 강햇살. 이리 와봐. 햇살 이리 와봐. 가까이 와봐, 아버지. 이리 와, 빨리. 햇살이. 왜 그랬어? 응? 햇살이 왜 그랬어? 응? 애써라. 아니, 너 봐봐. 어? 이거를, 어떻게 이거를 산 거야? 66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책한 권씩 읽고, 그 다음에 각자 자기가 독후감을 한 권씩 써가지고, 그거를 66일 동안 해가지고, 어? 그래가지고 각자 너무 사고 싶은 이거를 산 거잖아. 그러니까 자기한테 엄청 소중하지. 게다가 이걸 산지 햇살아 2, 3일도 안 되잖아. 이거 완전 새 건데. 그 이슬이한테는 이게 너무 소중하고 너도 너한테 소중하고 각자 엄청 소중하잖니. 그지 햇살이? 응? 그래가지고 자기 거 만지 다른 사람이 만지는 거 당연히 싫잖아. 이거 완전 새 거고 자기가 너무 원했던 거 각자 산 거니까. 거기다가 만지지 말고 이거 섞지 말라고 얘기까지 해놨는데 너가 그냥 네 맘대로 만져버리고 섞어버리고 거기다가 미안하다 미안한 그런 표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엄청 화가 나잖니. 거기다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네가 우리 끝말잇기나 하자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슬이가 너무 속이 상하잖아. 응? 맞지? 너는 이거가 그냥 너가 이렇게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. 맞지, 애살이? 어?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거지. 그냥 이렇게 그냥 하고 싶어서. 햇살, 아버지 봐. 아니, 베이킹 소다 써도 돼요? 네 마음대로 해도 돼? 네. 응? 햇살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야? 어?
규칙이라는 게 있잖아. 그리고 햇살이 깨 있고 이슬이 깨 있고 산이 오빠 깨 있고 다 각자 자기 깨 있고 햇살이 거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햇살이도 다른 사람들 걸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고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고 그럼 도둑질이지. 하지 말라 했는데 가져가면 도둑질이고 나쁜 짓이잖아. 근데 햇살이 그냥 하고 싶다고 막 해버리면 어떡해. 햇살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살 수 있어? 그럼 혼자 살아야 되는데? 같이 살 거면 같이 놀 거면 그 룰을 지키고 나름대로 배려도 하고 양보도 하고 또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미안하다 얘기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햇살아. 응? 햇살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라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. 응? 이슬아, 이리 와봐. 이거 이제 빼고, 이거 빼고, 이제 빼고. 햇살이 그만. 놓고.